자, 이번에 할 게임은 메가맨 X 레거시 컬렉션이라는 게임이고요. 정확히는 메가맨 시리즈를 스팀판으로 판매를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나온 편이고 지금이 8월 11일 7월 24일날 나왔다고 해요. 저는 저기 한 일주일 쉬지 않았습니까 방송? 그때 아파서 입원하는 동안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유튜브 영상이 있더라고요. 이 레거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롱맨 시리즈 굉장히 유명한 시리즈죠. 지금은 이제 좀 약간 인기가 떨어져서 한 10년 전에 영상을 켰다 만약 이런 영상을 했다 하면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만 아무래도 요즘 들어서는 약간 이제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저도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예전에 이 게임을 거의 한 20년 전에 해봤었는데 제가 영어를 잘 모르는 데다가 영어로 했기 때문에 스토리도 몰랐어요. 그냥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약간 공부를 약간 해왔습니다. 제가 설명도 해야 되고 할 게 있으니까요. 롱맨이라면 여러분들도 다 님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이 손에서 레이저 나오는 파랑색 로봇인지 인간인지 약간 아톰 같은 녀석인데 설명을 하자면은 여러분들 이게 롱맨이 있고 롱맨 X 시리즈가 있고 롱맨 시리즈 X 시리즈 그리고 롱맨 제로 시리즈가 또 있다고 해요. 롱맨 시리즈가 11편이라고 하고 롱맨 X는 8편 제로도 여러 편이라고 합니다. 저는 롱맨 X에 나오는 그러니까 여기 화면에 있는 녀석이 X인데 마우스가 출력이 안 되어있네. 나오나? 마우스가 안 나오네요. 저 녀석이 X고 롱맨이 따로 있는데 저 둘이 같은 녀석인 줄 알았어요. 롱맨이 성장을 해서 강제 들어가 버렸네. 롱맨이 성장을 해서 롱맨 X가 된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롱맨은 일단 가정용 로봇이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얘가 개조가 된 녀석이라고 하고 롱맨 X는 그 롱맨을 개조한 녀석 개조 롱맨을 만든 사람이 개조를 했겠죠. 롱맨을 만든 사람이 따로 만든 전투용 로봇이라고 해요. 아, 오늘은 워낙 옛날 게임이기도 하고 약간 노가리 까면서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말을 많이 할 예정입니다. 굉장히 노가리 많이 깔 거니까 게임도 좀 늦게 시작할 것 같네요. 이 게임 같은 경우 워낙 난이도가 높은데 높은 게임이고 롱맨 시리즈가 근데 롱맨 X 시리즈가 롱맨 시리즈에 비하면 난이도가 훨씬 낮다고 해요. 훨씬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시리즈 자체는 거의 다 구매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어려워서 다 못 깨고 그 중에서 제일 쉬웠던 게 아마 X4일 거예요. 이걸 겁니다. 이것만 깼던 걸로 기억이 나요. 어려워서 손도 못 대고 있다가 이것만 어떻게 깼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시리즈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하자면 롱맨 시리즈 배경에서 100년 후의 세계가 롱맨 X 그리고 X에서 100년 후의 세계가 제로라고 해요. 저는 뭐 X 시리즈 샀고 X 시리즈만 할 예정입니다. 롱맨 시리즈 난이도도 워낙 높은데다가 X 시리즈가 더 재밌을 것 같거든요. 두 개의 차이가 있다면은 롱맨 시리즈는 이제 보스를 죽이면은 보스의 능력 같은 거 쓰잖아요. X 시리즈도 마찬가지예요. X는 이제 1, 2, 3가 있고 4, 5, 6, 7 그리고 8까지 있는데 8을 몰라서 8이라고 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니 이렇게 됐어요. 어찌됐건 4편부터 제로가 나오고 4, 5, 6까지는 이제 1, 2, 3은 X만 4, 5, 6은 X와 제로 이렇게 지금 두 명의 7, 8 버전의 XL이라는 녀석이 나오는데 7편은 어떻게 보스를 잡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아마 뭐 보스 죽이면은 능력 얻는 거 다 똑같을 거예요. 근데 이제 X 버전의 X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박사님이 파츠를 줘서 자신만의 이렇게 좀 멋있는 아머 지금 입고 있죠? 가운데 있는 녀석이 이렇게 입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니다가 이렇게 약간 밋밋하게 다니다가 이렇게 입어요. 이렇게 강의 왕기형이죠? 나중 가면 이제 템이 나와서 세지는 제로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야 진짜 오랜만이다. 야 진짜 오랜만이다. 엑스맨이 제가 진짜 거의 뭐 처음으로 해봤던 게임 단열이거든요. 한창 타자 연습하고 이제 컴퓨터 보급 20년 전에는 그렇게 이렇게 지금처럼 막 대중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그 있을 놈들이 있었겠죠. 저는 이제 컴퓨터를 딱 하게 되고 타자를 해서 타잔 다음으로 한 게임이 메가맨인데 메가맨 X4였죠. 그때 타잔 다음으로 한 게 게임의 퀄리티를 보고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뭐 지금 보면은 지금이야 뭐 추억 보정이고 지금 보면 별로일 것 같은데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죠. 저는 원래 시리즈 게임이 있으면 1, 2, 3, 4를 해서 1부터 시작을 하는데
시리즈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 약간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서 가장 쉬운 볼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기억에도 이게 남고요. 다른 거는 산 기억은 나는데 한 기억은 없습니다. 가죠. 스타트. 자, 이렇게 보시면은 화면 양쪽에 캐릭터 그림이 나와있죠. 각자 두 개씩. 이게 제가 집어넣은 게 아니라 이 롱맨 X 레거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약간 듣기로 분명히 그 그래픽을 약간 업그레이드 했다 그랬는데 화면비가 안 업그레이드 됐어요. 자, 엑스포! 제가 스토리를 나름대로 검색을 해왔습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 이 로봇 군단이 경찰 같은 거라고 해요. 이 세계관이 이제 인간과 로봇이 공존을 하고 저 녀석들이 로봇 경찰 같은 거라고 합니다. 주인공 일행은 이레귤러 헌터라는 약간 이제 로봇들이 나빠지면은 걔네들을 이제 처리를 하는 조직이라고 해요. 그리고 얘네 따로 경찰 같은 게 있는 거죠. 협력을 하는 거죠. 스토리에서 이 경찰 애들이 약간 문제를 일으켜서 얘네들이랑 싸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편해졌어. 예전에는 진짜 스토리는 솔직히 옛날 게임은 스토리 그렇게 안 봤지. 옛날에는 진짜 요즘처럼 이렇게 애니메이션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무조건 글만 소설책처럼 써놨기 때문에 좀 막 글을 읽어도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흥미가 흥이 없었거든요. 이제 뭐 스토리도 알게 됐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 다른 거 누르면 이렇게 게임 멈추는구나. 자, 됐고. 한 번 더. 오케이. 메가맨. 아, 소리 좀 작은데? 조금만 키워볼까? 잠깐만요. 제가 자체적으로 소리를 조정했습니다. 자, 하죠. 게임 스타트. 야, 이게 이제 총을 쏘는 녀석이 X고 칼질을 한 녀석이 제로인 걸로 알아요. 다른 버전에서든 둘 다 막 총 쏘고 칼 쏘고 그런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총이랑 칼로 이제 나뉘어 있다고 합니다. 나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치트키를 입력하면은 뭐가 된다고 그러는데 치트키는 모르겠고요. 하죠. 일단 시리즈를 전부 할 예정이기 때문에 X로 시리즈를 보고 지금 일단은 이제 약간 이 게임이 어떤 건지 저도 이제 추억도 팔고 떠올려 봐야 되니까 제로로 하죠. 제로로 이번에 하고 또 할 일 없을 것 같으니까 제로로 하죠. 4부터 있고 1, 2, 3는 강제 X니까 제로로 합니다. 난 제로가 여잔 줄 알았어. 아, 이 제로가 이제 X는 그 롱맨을 만든 과학자가 만든 거죠. 이제 롱맨에 나오는 와일리 박사라고 롱맨 시리즈에 악당이 있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그 녀석이 만든 게 제로라고 합니다. 아, 저도 이런 걸 몰랐어요. 그냥 X 만든 사람이 제로도 만든 줄 알았는데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진짜 편해졌어. 옛날에 게임하면은 진짜 몰라서 못 깨가지고 공략법 같은 걸 모르니까 계속 죽다 깨거나 아예 접고 이랬는데 요즘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제로를 만든 과학자가 악당이니까 약간 제로도 악당인가 보죠 뭐. The same dream again. 난 얘네가 아 시작되죠. 참고로 영어입니다. 한글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지구에서 지금 문제가 일어났으니까 해결하러 가는 거예요. 아, 꼭 굳이 그렇게 해서 필요하겠습니다. 이야, 이 보트 지금 봐도 예쁜데 꽤? 이렇게 이동되고 점프가 허슬퍼로 안되네? 내가 알기... 잠깐만요. 스페이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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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Z네.
나오네. 이제 공격키가 X키다. 동키는 C키로 하죠. 이제 제로는 이걸 안 쓰고, 아마 이게 내가 알기로 롱맨의 그 X에 탄환을 바꿔주는 걸로 알아요. 얘는 뭐 칼밖에 안 쓰는 칼잡이니까. 점프는 이제 X로 해주고, 대쉬는 Z, 기술이 S. 이렇게 뭐 하도록 하죠. 이야, 이거 이동하면은 잔상 나오는 거 보이십니까? 이게 20년 전 게임이에요. 20년까지는 아닌 것 같아. 이게 시리즈가 굉장히 옛날 걸로 아는데, 20년이 넘은 걸로 아는데, 얘는 내가 알기로 우리나라에는 좀 나중에 나온 걸로 아는데, 그래도 거의 20년인 걸로 압니다. 와, 빠른 거 보이시나요? 이거지. 엄청 빨라. 그리고 그 형캔. 그치. 이 제로 난무라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이거 몰랐어요, 있는지도. 이렇게 하면 제로 난무가 된다고 합니다. 하도 옛날이라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공중에서도 뭐 대시되고 그러지 않았나? 이거 안 되는 건가? 얘는 내가 알기로 아무 강화가 없는 걸로 아는데, 이 S키를 통해서 이제 스킬이 나오고 V키로 나가는 걸로 알아요. 보스 터트리면 이제 얻게 되겠죠. 가죠! 아, 야, 오, 야! 아, 시작하자마자. 아니야. 아, 저렇게. 힐 아이템 못 봤는데, 힐 아이템이 있지. 이거 기억납니다. 이렇게 벽을 부딪혀서 위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기어볼 깬다던가. 야, 좋구만. 아, 그만. 튼튼해. 아, 아, 이렇게 맵을 지나가면 다시 나오네. 그냥 가고요. 그냥 가. 야, 진짜 오랜만이다. 옛날에 이거 할 때는, 지금 모니터가 얇잖아요. 옛날에 이거 할 때는 모니터가 너무 커가지고, 지금은 뭐 모니터 놓고 키보드 놓고 밥도 막 쟁반에서 먹고 그러잖아. 옛날에는 키보드 놓을 데가 없어서, 아, 옛날 파는 책상들 보면은 아래 키보드 꺼내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야, 그때, 그래, 그때 화면이 이랬어. 이래가지고 양쪽이 지금 캐릭터가 있는 거구나. 야, 진짜. 옛날 모니터는 완전 무기였지. 세상에 이거를 한 날이 올 줄이야. 이게 이제 윈도우 10에 호환이 되고, 약간 여러분의 얘기 있죠. 한글은 안 되겠지만. 방금 뭐라고 떠들었던 것 같은데? 아, 그냥 하겠습니까, 그런 게. 가죠! 야, 이 빠른 거 이렇게 빨랐구나. 어, 야, 근데 되게 불편하다. ZX키로 하니까. 어, 점프를 C키로 하고, 아, 점프를 X키로 하지. 어쨌건 되게 불편한데. 야, 불편하긴 하네. 대시가 Z고 다른 키로 안 되나? 점프 스페이스 같은 걸로 안 돼? 에이. 어. 그냥 하자. 익숙해지겠지, 하다 보면은. 가자! 어우. 이게, 아, 가다가 떨어지고 막 빠지고 그래서 밑에 가면 아이템 있거든요? 그치. 야, 다 기억해. 가자. 얘가, 난 얘가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얘가 그, 내가 아까 얘기한 경찰들에서 이제 약간 간부의 여동생이라고 합니다. 난 얘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냥 여기 시민인 줄 알았어. 그런 스토리가 있다고 해요.
야, 쟤는 다리 맞추면 뱀지가 안 들어가거든요. 이걸 다 기억하고 있어. 대박이야. 아. 야, 진짜 추억팔이가 이거지. 진짜 추억의 게임을 하는 거지. 솔직히 롱맨 요즘 시리즈 사서 했으면은 뭔지도 몰라서 못했을 거야. 야, 이게 진짜 추억팔이지. 이게 스팀으로 나올 거라 상상도 못했거든요. 나오기도 하는구나? 아, 이렇게 이동하네. 아까 걔가 이제 그 녀석 여자의 오빠인 걸로 알아요. 세이브하죠. 영상 봐야지. Brave soldiers of Repliforce. We have all been wrongfully judged. 예, 저 로봇이 경찰 대장. 경찰이 아니라 군인인가?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We will build our own nation of Reploids. But remember, this is neither about insurrection nor rebellion against our human creators. This is about our liberty and security.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세계. We must battle for our own individual rights and our own survival. Together we will build our nation a sanctuary for all Reploids. X 시리즈는 공통적으로 이제 최종 보스가 시그마라고 합니다. 최근에 발매된 게 그 어벤져스랑 그 캡콤 캐릭터를 나오는 거. Let us fight valiantly with courage and pride. 마블, 마블, 맞아. Without fear, for we are the Repliforce. The most powerful army. 거기에도 보스 나왔죠. 울트론이랑 합체해서. 그런 녀석이에요. 약간 뭐 나쁜 로봇 대장인 거죠. 아, 봐보세요. 내가 옛날에 얘가 진짜 너무 어려웠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얘가? 여기 최종 보스가 엄청 어려워서 내가 진짜 엄청 죽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 제로를 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지금 뭐 이제 막히면은 뭐 님들이 알려주거나 제가 공략 보던가 하겠습니다. 보스가 이렇게 설명 나오죠. 이 시리즈가 전부 다 그래요. 롱맨 시리즈도 그렇고 제로는 모르겠지만 본 적이 없어서. 엑시리즈도 그렇고 이렇게 튜토리얼이 끝나면은 보스들이 8마리가 있고 여기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고 보스간에 약간 상성이 있는 걸로 알아요. 보스의 기술을 얻으면은 그걸 효과적으로 잡는 걸 기억합니다. 이건 뭐 하다보면 다 기억날 것 같아. 이미 기억이 나고 있어. 제로 생긴 것도 기억 안 났었는데 지금 다 기억나고 있어.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자, 가야죠. 제가 알기로 얘가 이제 보스전에서 로봇을 타서 굉장히 쉽게 깨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쉬운 거 먼저 합니다. 아까 튜토리얼에서 잠깐 나왔던 애죠. 그 롱맨 시리즈에서 도우미로 걔가 나오는데 전 처음에 걘 줄 알았어요. 그 걘 줄 알았어요. 롱맨이 어른이 되고 그 걔가 이제 커가지고 못된 놈이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 거 아니라고 해요. 다른 녀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얘 왜 걔만 나왔는지 모르겠다. 일단 가죠. 아이씨, 저걸 어떻게 피해 근데? 갑자기 나오는 거를? 이런 식으로 딱 옛날 게임 느낌 나죠? 이런 식으로 함정 있고요. 이것도 여기 앉으면 못 때리는 그거 아니야? 야, 미쳤다 진짜. 이게 진짜 추억팔이지.
아 잠깐만. 아! 야, 맞아. 죽으면은 소닉에서 링 뿌리는 것처럼 이렇게 거품으로 변해요. 와, 대박이다. 어, 이거 죽네, 공중에서. 이거 공중에 너무 많이 때리는 거 아니야? 어우씨. 아, 야, 이런 걸 어떻게 피해. 분명 근데 롱맨은 높이격으로 엔딩을 본 사람이 분명 있을 거야. 이런 데였던 걸로 기억하고, 이런 데 위에 하트가 있어서 그거 먹으면은 이제 체력이 늘어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워낙 옛날 게임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 막 노대수 깨는 고인물들도 있을 겁니다. 이게 다크소울 전 시리즈 높이격으로 깨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여기도 높이격 있겠지. 이 디자인 이거 예쁜 거 보입니까? 이거 타고 다니는 것인데, 야 이게 20년 전에 이렇게 잘 나오다니. 20년 전 게임이 되게 구린 디자인이 많잖아요. 어떻게 예쁘게 잘 만들었냐? 이거 뭐, 아 여기였나 보다. 어 여기네. 아 잠깐만, 여기 맞아? 어, 어 여기 맞아, 여기 맞아, 여기 맞아, 여기 맞아, 여기 맞아, 여기 맞아. 아 자 이거 좀 합니다. 오, 야, 오, 그냥 갈래. 아, 저 이렇게 무시하고 가도 됐던 걸로 알아요. 어, 갑시다. 뭐 중요합니까? 저런 거 잡는 게. 아유, 씨. 어우, 야. 아, 운석도 막 깨보시네. 아이씨. 이거를 깨서 이렇게 공수전을 했던 걸로 압니다. 야. 모든 보스를 다 갔다가 다 못 이겨서 얘한테 왔는데, 요 보스로 깼었지. 아 잠깐만, 자자. 어 지금 로봇이 잡아줄 거기 때문에 아무런 컨트롤이 필요가 없죠. 그냥 붙어 때리면 돼요. 얘는 계속 그럴 게 없는 거지. 야, 그냥 로봇 사이즈 정리. 아, 자, 자. 잘 때려야 될 것 같은데? 로 빛나는데?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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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깨지냐? 오! 오! 야. 그냥 로봇 하나 차고 다니면 되잖아 평소에. 게임 시작할 때마다 맨몸으로 가서 싸운지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좋은데 로봇 하면은 유언 남기죠. 치사하게 로봇으로 죽였다고. 지 잘못이지 뭐. 저기도 로봇을 배치해서 이렇게 이제 보스를 클리어하면은 스킬을 줍니다. 이제 얘가 이제 불꽃으로 위로 치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세이브 하자. 근데 아마 이게 맞지 않을까요? 저걸 먼저 하는 게? 거미가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얘가 거미인가? 어. 어, 얘가. 내가 얘를 못 깨가지고, 하다 하다 너무 못 깨서. 컴퓨터를 얘가 있는 보스전 화면에서 켜놓고 잤어요. 얘를 깨려고. 얘를 너무 못 깨가지고 내가. 야, 그랬던 때가 있었지. 게임을 그렇게 열심히 했던 때가 있었어. 이거를 내가 켜놓고 잤다니까? 보스 앞에서? 못 깨가지고? 아. 20년 감성 좋구요. 이제 일로 가면은 그래, 변신이었나? 그래서 무슨 키 누르면은
필살기 막 쓰는 엑스로 변했던 걸로 압니다. 얘도 무슨 검은색으로 변한 걸로 아는데. 별 관심 없고요. 갑니다. 어우 야. 이거 근데 깰 수 있긴 할까? 일단 나 시작은 하면 일단은 깨야 되기 때문에 이거 못 깨면 어차피 다 못 깨. 내 생각에는 칼 쓰는 게 진짜 세지 않나요? 내가 총보다 얘가 데미지가 훨씬 세서 훨씬 더 쉽게 깨는 걸로 아는데 나좀 집중력이 낮은 사람들은 이런 거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원거리보다 근거리가 나은 것 같아요. 어차피 멀리서 맞춘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는 충돌어도 가까이까지 쏘거든요. 아니 써보자. 그치 이거지. 이게 공격키가 아니라 S키로 써지는 거기 때문에 손가락이 불편하죠.